2013년 5월 14일 슈가앤 지민의 로드. 네! 레몬아지 이미 잘하고 왔을 거라고 믿고. 안녕. 제... 자, 앞으로도 보라해! 보라. 그 다음은 딱 지민이!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민이는. 아... 설명을 안 해주세요. 저 수식어가 없어. 할 말은 내가 항상 어색할까요? 어색 안 걸린다. 이거 못 쓴다. 이거 못 쓴다. 못생기게 났다. 바꿔. 제가 지민을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지민을 사랑하고, 네, 친구, 동생 같고, 정말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괴롭히는 게 재밌어요. 지민이가 귀여워서 괴롭히는 게 많이 있어서. 아, 근데 뭔가 어색한데요? 네, 정말 처음 받아봐요. 오늘 처음 받아봐요. 이상형 뭐야? 네, 제가 아는 지민이 이상형은 네, 민윤기 씨라는 분이 계세요. 대구 출신이에요. 또 왜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습생 때는 정말로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록 연습시간은 연습기간은 멤버들 중에서 1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자. 하지만 포장 다 내가 했다고. 요즘 휴가이 신났다면서요? 뭔지 알아요 이거? 뭔데? 못생긴 사람 특집이. 노을 찍어, 노을 찍어. 저도 항상 제일 먼저 나왔죠. 아, 그게 제일 먼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되면 이제. 아, 약간 못생긴 사람 똑같죠. 와,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손을 이렇게 잡고, 네,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대 못생겼어요. 포장이요 갑자기? 아, 다 했어.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고생이 너무 싫어. 이만큼을 해놨는데? 아니야 형은 지금 이만큼 해놨는데 이거 아니야. 하고 지금 이만큼 해놨네? I'm rapper. Yeah, oh my Jimin. I'm singer. I'm singer. 제가 여기 몇 시간 있었는데 지금 가라고 해요? 아니 못 보였거든요.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슈가 형님, 형님 저를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기필코 제가 형을 물리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벌써 인원 모집 중이에요. 딱 기다리세요. 방탄 제일 멋쟁이 형님 지민 올림. 와 대박이다. 사랑할게. 어 이거 좋다. 이거 완전 좋은데요? 어 이거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 살 빼지 마. 아 형 이거 머리 준다. 형 옛날에 기획 만들었잖아요. 기획 만들었어요. 학교 기가 시간 됐어. 아 너 또 여자친구한테 만들어준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민, 윤기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 아 지민이랑 만들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죠. 어, 사랑하죠. 사랑해. 저는 참 지민이가 좋아하는데 지민이 제가 싫은가 봐요. 무서우니까 좀
대한 의미년.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한 해 됐으면 좋겠고요. 바라던 바 모두 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23이요. 이런. 지민이한테 한 곡을 줄까? 오,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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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그냥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네. 이 멜로디 한번 써보라고, 네. 이렇게 곡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나중에 돈 달라 그러는데. 네. 네. 아니지. 나 돈 청구한다. 아니지, 엄마, 멜로디 내가. 쓰면 저작권이 이제 내가 챙겨주는 사람이 나밖에. 별 가려 호감사랑해 뽀뽀하라 추가형 추가형 제 내가 축하한다. Who is your current celebrity crush? Andy? 라고 하는데 분명 가면 또 욕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용기 형 사랑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제가 왔어요. 오늘 용기 형이 안 되나? 아, 봐. 여러분 아는 용기 형은 이런 형이에요. 용기 형 많이 욕해 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용기 형을 욕하는 그날까지. 알바생 도착했습니다. 정빌딩 사장님 듣지도 않네요. 형 전 뭘 하면 돼요? 이사 되게 감동받겠다 보는 사람. 형 내 이 알바 시급 얼마예요? 200원 정도? 200원 한 거예요. 한 시간도 안 할 것 같은데 500원 줄게. 500원 뽀뽀하실래요? 자 이거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광이 저랑 뽀뽀하실래요? 시광이다 시광이다. 시광이구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야 왜? 야 내 번 치지 임마. 대요?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그 해야 되는데 뭐 내장에서 연례장 좀 가지고 내 사진도 좀 찍고 넌 약간 함정 카드로 하나 넣어줘도 함정 카드
진민이가 한번 해보죠. 지민이 누구 뽑았어요? 제가 형 뽑았는데. 어, 그럼 내가. 아,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 뭐 지민이 슈가 형 좋아하니까. 난 사실 지민이나 후배가 걸렸으면 했어. 왜요? 아, 너네는 진짜 가지고 다닐 것 같아. 아니 진짜 나도 갖고 다녀. 지민이도 그런 거 안 갖고 다녀. 아니 야 나 갖고 다닌다니까. 날 믿어 진짜 트러스트 미. 여기 위에 거의 3년 다녀가면서 살면서 윤기 형 피아노 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보여달라 했는데. 또 남아 있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방. 치든. 딱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하셨어요. 네. 네. 알잖아요. 알잖아요, 네. 네. 고마워. 왜? 멋있어. 선물 지금 야 지민아 인기 해라 형 지민아 형 선물 지금 형 파이 갔어! 나 깜빡했어 가자 가자 맘만 보자 일단 누가 뽑으셔 괜찮다며 야 미쳤냐 야 이거 한마디 해줘 들어가 잠깐만요 이 슈가형의 동생에게 어우 야 박진이 죽여버릴 거야
제가 슈가 형 집에 한번 갔었어요. 되게 좋아요, 슈가 형도. 슈가 형이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해 가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올래? 저기 형 여기 하나 찍어주세요. 저 여기랑 씨가 찍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랑 여기 신가 앉아. 여기 여기가 있는 거고. 여기야? 나 김이랑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았거든. 그 완전 골목에 왔다 됐죠. 윤경하고 잠시 나왔어요. 뭐 살 거 있나 싶어서 왔는데 유럽을 오든 뭐 남미를 가든 어디 가든 사실 뭘 사거나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안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보니까 알아본 사람도 없고 되게 좋네요.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 와봐. 그대로 쭉 가. 그대로 쭉 가. 지민 바보 그러면 박 그다음에 지 그 굉장히 금방 찾겠는데 박지민 바보 굉장히 찾기 힘들 걸요 형님 어, 금방 이거 찾겠는데 이거 박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인정하면 탈락이에요, 김 씨. 뭘 인정해? 다 주먹이잖아. 그렇지, 다 주먹이지. 혼자 일로 와. 그 안무 주먹이잖아. 그래, 넌 보여야 마, 너 졌어. 안무 주먹 찌는 거야. 지민아, 틀렸어, 너 일로 와 빨리. 아, 자리야, 빨리 그래. 나가라. 네. 어? 아, 진짜 주먹이잖아. 지금 빨리 자리야. 자, 이거 그냥 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손바닥. 맞아. 너 좋아해서 너 손잡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오, 머리 형이 저 같이 볼게. 어, 푸른 곰팡이다. 푸른 곰팡이다, 푸른 곰팡이. 그때부터 기분 좋아지네. 야, 윤기 형이 지금 아니, 기분 좋게 만들었네. 아니, 저한테 말고요. 태형이한테 나와봐. 저로 가봐. 미안해서 낭만해 보여? 아니야. 너 뭐야? 아, 저 가서 씻고 있어봐. 껍데기는 가라, 신동영. 아, 입고. 그래, 저쪽 가서 입고 있어봐. 나 너무 화가 나. 아,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나 소개를 안 해줬지. 나는 우리 반 반장 지민이라고 해. 혹시 뭐... 넌 또 뭘 할 건지? 아니, 뭘 해, 내가. 나 가방에 통 있다? 아니, 학교 와서 뭐... 윤지야, 학교 이런 걸 때문에 하면 어떡해.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니야, 너 안 만만해. 윤지야,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안 걸리고 축하해. 아 고마워요. 나 즐거웠다. 고마워. 다들 너무 고마워요. 축하한다. 고마워. 어땠나요? 여성이 된 기분은 어떤가요? 네. 아, 다들 여성이 어때? 이게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여고생 역할을 맡았는데. 아, 근데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지민이는 스카우트가 명치까지 파였냐? 어, 지민이 거의 아, 지민이 이거 지민이 어.
저는 북한 가장 좋았어요. 그게 그런 거 좋아하시겠다.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그거 좋지. 다른 거는 소생불가. 지금 나 방 문 잘 꼬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야, 형 방 문도 좀 닫아. 옹이 문도 좀 닫고. 됩니다. 휴가 강의에 내 방도 좀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일했잖아요. 저 대한민국 잘 왔습니다. 지금 네? 세계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야, 소감 말하라고요? 소감에 뭐가 있겠어요? 왜 귀여운데요, 형? 이거 다음 RJ입니다. 저도 입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써봐라. 아니, 저 아까 많이 써봤어요. 잘 어울리네, RJ. 기분이 좋아서 네 얼굴 웃기게 생겼다. 터졌다! 지민이야, 동시다! 웃기게 생겼네! 웃기게 생겼네! 웃기게 생겼네! 보기만 해도 웃긴데! 아, 그런 게 아니에요. 형, 미소가 나오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웃기게 생겼네. 이거 그냥 대충 맞춰서 하죠. 돌리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아, 멋있어요. 자리는 상관없으니까 그 좀 맞게. 예. 빈이 좋겠는데. 아니야, 태형아, 너 하려면 크게 할 수 있어. 여기.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나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 날 것 같아요. 진짜. 지민아. 예? 사랑한다. 갑자기 뜨거워는. 너무 좋아. 20대 슈가 형이 사랑한다고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와. 사랑한다. 저는 사랑한다, 정국아. 지민 하트 줘줄게. 지민이가 이 컵에 꼭 물을 담아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님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거 칭찬받았네. 나 개인적으로 이제 막 누구의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 보컬, 지민이 목소리에 더 취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민이를 볼 때마다 물론 저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민이가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인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무대에서 온 사람으로서 무대 망치면 그만큼 분한 게 없죠. 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사인. 오, 사인이 있어요? 어디에요? 있구요. 진짜 최악이네요. 컨더페라, 지민이 하트, 지민이가 받는 커비가 지민이 하트 있습니다. 오, 어디에요? 지민 하트. 오, 좋네요, 멋있네요. 네, 제요. 고마워요, 형. 누구누구 같이 자? 나랑 지민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슈가는 지민스, 동침스. 자식들이 김치랑 먹고 있고 우리는 엄마 아빠. 저를 보세요. 야, 오일출래. 너무 귀여워. 토니몬타나 아니야, 토니몬타나. 어디까지? 목표를 정합시다. 저 능선까지 가야지. 여기 능선? 네. 오케이. 갈 수 있겠어?
아니, 왜 이렇게 생겼냐? 원키로 쭉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야 되네. 제가 갔다 와볼게요.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돼 있어? 안 내려가도 돼요. 어? 안 내려가도 돼.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막 뭔가 앞과 뒤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막 일관적으로 막 아 내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크게 없잖아. 맞는 말 분명히 할 때도 있고, 어쩌면 뭐 같이 안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 아이 휴가형 말이 오늘 아, 박혀버렸잖아. 예. 박히셨나요? 네, 박혔어요. 저 좀 다 했죠? 인정? Nope. 아 정말 너무하네. 지민이 따라다니고 요소해야지. 어? 어? 아 야 왜 나 아무도 안 했어? 나 한 개도 못 줬어 지금. 아 형 형들 더 자세히 못 보겠잖아요. 이런 거 끼는 거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니야, 나 갔다가 지민아 너무 스포츠형인데 근데 이거? 아, 그런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약간 파인애플 같은데? 원래 적응하는 CIP에 어때요 형? 오, 나 슈가를 따라 하는 거예요. 탱크. 왜 귀엽냐 오늘. 지민이가 안겨준 날이 없지. 지민이 뭐 사실 뭐 아니 오늘 되게 그 처음 서울 왔을 때 느낌이야. 바시도 그렇고. 서울에서 처음 본 지민이의 느낌인데. 아, 지민이 얼굴 다 들어가는데 거기? 오우. 아 형. 윤경 목소리 섹시하시네요? 답변 안 오면 앵간하면 답변 좀 해, 응? 뭐래, 뭐? 앵간하면 답변 좀 하라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 게 좋아.
인간은 답변하네. 너 딱 잡고 알겠어? 너 여, 양쪽으로 딱 보란 말이야. 너 너 그쪽 봐라 이쪽 볼게. 너, 너 도망가면 내가 끝나는 거야 알겠어? 형 잠시만 손 땀나니까 좀만 놓고 붙어만 다닙시다. 야 너 별별이야 저거. 네? 너 별별이야. 너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뭐. 올라오세요. 짱이야 완전. 우와. 여기서 저기 저 저 나무 보이니 저 나무. 네. 저 찍고 오면 10만 원. 뭐가 드디어 와. 10만 원. 찍어 찍어. 뭐 어디 찍어? 너무 짠데. 카메라 하나 찍어 볼게. 아니 아니 사진 사진이요. 사진이 사진. 내가 너 침낭 펴놓을게. 된다. 그러지 뭐 진짜로 굴러서 그냥 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씻고 싶습니다. 바지도 아직 많이 났습니다. 씻는 네, 했죠. 이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 네? 이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 그럴까요? 윤경 안 했네. 사랑해. 형님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네. 사랑도 열심히 해주나? 네. 오케이!
리빙자에요 가져와 리빙자에요 가져와 아, 그 와중에 잘해요. 오케이 너무 잘했으니까 팬분들한테 사랑의 하트. One word about sugar. Sugar. Baby. 같은데? 나오나요? 왠지 맞네. 하지만 잘 뛰었죠? 아! 아! 아, 잘 뛰었죠? 하지만 아! 버글라이드 왜 잘못 넘었어? 아! 잘못 넘었어! 아! 준비해야 돼. 슈트 뭐 안 하면 저 샷 뭐야? 제 옷인데요. 적당히 해야지. 가져온 건데. 하나 둘 셋 적당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봄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 아 촬영장에 아, 지민 씨. 뭐 티는 별로 안 냈는데 티가 안 냈습니다. 네 정말 티 안 났습니다. 네 속으로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작업 때 죽었는데 지민 씨가 또 와줘가지고 네 제가 그날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 지치했었는데 네 지민 씨가 와서 네 힘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뭐 합시다. 다음부터는 좀 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제가 그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저희 뭐라 하셨어요?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나는 안 왔다니. 이걸 몇 년째 얘기인데. 그래서 갔는데. 맞니? 진영 시국이 안 좋으면 윤경한테 한 입 주세요. 윤기야 너 먹으래. 뭐가 부족해? 근데 쫄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윤경 내가 왔다고? 그래. 아 그게 다야? 내가 왔는데? 형님 제가 왔다고요 형님. 그게 뭐야? 안 왔다고 또 삐졌어. 성경이랑 이게 오지차. 근데 성경 독한 거는 있는데 이런 거 쳐다도 안 봐. 약간 지민이의 그 열심이 너무 부럽다. 열심? 열심. 아 열심. 어떤 형의 그 뭔가 왜 왜? 눈썹이 좋아요. 와 눈썹. 와 야 정말 눈썹이 좋아. 난 좀 눈썹 매력적이라. 했어. 와 윤경 얼굴 빨개진 거 처음 봤다. 소름이 돋는다 진짜. 단정부터 올라온다 소름이. 지금 좋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뭐야? 아 없어 없어 없어. 너무 아이. 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귀 빨개지는 진영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한단 말이야? 위로 하트! 위로 손머리 하트! 이거 웃을 일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귀엽다 귀여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서울에 맨몸으로 올라왔고 친구도 없이 아 뭔가 아니 뭐 아니 이해가 할 줄 알았어. 아 시민이 이렇게 온다고? 그냥, 와 유치하다 유치해. 손몸 말고 네. 이제 제 몸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다. 알몸 말고 너 혼자 왔다. 그러니까 이게 27살의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말이에요. 아 28살이네요. 꺼줘? 캔들? 예? 캔들 꺼줘? 이게 뭐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형님. 되게 뭐라고 해야지 뭐 스티로폼 그 동그란 거 부스레기 있잖아요 박스 안에 넣는데. 아 옛날 킥도 다 이랬잖아. 너 왜 안 자도 됐을까? 되게 빼는 건 것 같은데요? 이게 드라마 영의 보컬 부르는 거야? 벌써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내 최근에 보낸 것 중에 제일 재밌지. 아 진짜로? 다음부터 봐요. 네. 이걸 윤경한테 전화. 윤경한테 전화. 아 윤경 그래서 지민이 남주인 출전하고. 야 오케이. 야 그래 그래. 어, 아 그럼 누구나 부르잖아. 자 지금 투표하는데 나랑 지민이 누가 더 부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방 촬영 중인데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슈가요 휴대폰 배경화면입니다. 네, 배경화면입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요? 배경화면 했는데. 네. 네. 바로 메모장 켜서 메모를 해놓으면. 네, 그런 적 있는데. 그럼 이 뭐라고 써놓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적 있는데. 뭐냐, 내 그때 슈가 형이 자식을 낳았고. 네, 내가 적어놨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그거 이미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형이 애를 낳을 정도면은 나이를 먹었는데 숙소에서 다 같이 뭐 김이랑 고추 참치랑 꺼내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와버렸어요. 맞아요. 왜 같은 옷을 안 입고 왔죠? 저요? 저는 쇼핑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막 취미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진짜 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운명인가 보다. 지금 딱 나오네. 아 이건 아니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건 너무하다 진짜로. 뭐야? 너 이거 언제 찍어요? 제가 이런 걸 찍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만든 거 같은데요? 아니야. 너 이런 걸 많이 찍잖아. 야 지민아, 나 하나 도착했어. 지민아. 나 도착했어. 멋있는 척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멋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멋있었죠. 휴가 형 많이 웃던. 아, 귀엽더라. 아, 깨딱깨딱깨딱깨딱. 제가... 잘했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많이 먹었어요. 어디 초콜릿 어디 이거. 아 그런데 사탕도 먹고 있고 초콜릿도 먹고 있고. 단거만 계속 먹었는데. 어때요? 되게 센 척이 초콜릿 먹네요. 정말 됐네. 저 뭐 울고 막 그때 그때 슈가 형이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아니야 뭐 누구야. 지민이 형 처벌할 때 윤기 형이 한번 울잖아. 그럼 소독복지 소독복지 황 울었어. 오열했어. 오열. 왜 그래요. 네. 나는 잡을 수가 없어. 나는 그날 지민이 갑자기 울길래 울고 싶더라고. 형도 같이 울었잖아요. 그거 이랬잖아요. 저 안으면서 나도 사실 그랬어 이러면서 막 울었. 아 형 좀 그만해요.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만화 깨봤네. 지금 우리 세 명 때문에. 아 그 내가
아, 손들이 봐봐. 좀, 막, 그, 정신 사까롭고, 뭐. 뭐? 정신 사까롭고, 뭐? 뭐? 오케이. 나는 뭔가 이 뒷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Come on, Jimin. Come on, find it. Come on, Jimin. Come on, you find it. You're not a kid. Yeah, you need to keep it. You're a grown-up man. Jimin, you need yep. to keep it together now. 정말 여기서 한 5kg 쪄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 라면 드실래요? 라면 먹게? 네. 먹어볼래요, 형? 저는 와 면도 정말 맛있는 라면인데. 난 컵라면 먹어야지. 꽝. 아 그러게요? 아 그것도 맛있겠네. 꽝. 자 스파게티요. 토니 몬타나 시즌 2 언제? 와우. 토니 몬타나. 아 저는 용기 형이 저를 부려주시면 언제나 부림 당. 야 지금 지민이는 에어볼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와 제대로 볼때 맞는 거 가서 코치해 줘 해줘요 형. 딱 훈훈한 뭔가 스승과 제자 형님. 형 가서 한번 보여주고 와요 형. 농구란 이런 거다. 언제 달아요? 아 이거 만들어야 달지 와. 아 왜 안 만들었죠?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 왜 방금 봤을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와 달라
그냥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 난 너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했어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 When you see me When you touch me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여긴 남자